이송은 청주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이승은 청주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허위 회계보고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선거를 도운 홍보기획사 대표에게 갚지 않은 용역비 7,500만 원을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또 법정 선거비용 초과를 숨기기 위해 회계 책임자와 짜고 2억 200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과 당시 회계 책임자, 홍보기획사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증거 부족으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가 과다 청구한 부분을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기존 주장을 거듭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밝혀 통합 청주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 사정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불명예 퇴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